네,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에 보관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해 첫 발급을 시연했는데요. 그 현장을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2, 1, 터치! 국내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장 먼저 운전면허증이 선택됐습니다. 신분증 가운데 개인정보 노출이 적은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으로 등록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개발된 겁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본인 확인을 등록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창구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해 스마트폰에 인식하면 모바일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안면 인식과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어 모바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분증만은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민분들께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늘 선보이게 됐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렌터카 대여 등도 가능합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상점 등에서 성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소지하던 신분증이 모바일로 바뀌면서 일상생활이 더 편해진 셈입니다. 혹시나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갑이나 신분증을 챙겨오지 않을 시에 매우 불편했었는데 이게 모바일로 신분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을 개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장애인 등록증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